경에서는 통찰지를 사성제에 대한 지혜로 주로 많이 부처님께서 정의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통찰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로는 이 통찰지를 앞에도 밝혔지만은요, 수행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우리 방금 그 뭡니까? 그 1번 있잖아요. 하물며 그것을 닦음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런 통찰지 수행에 통찰지를 닦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통찰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예, 그 통찰지, 같은 통찰지를 정의하는데도, 예, 그 조금, 그죠? 측면과, 부다가도 선생님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종류와 측면, 이런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죠? 그래서 통찰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면은, 그거는, 그죠? 부처님 말씀처럼, 예, 사성제에 대한 지혜로 정의하는 것이 좋고, 또 다른 주석서 문헌에서는, 또 뭔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뭐 이렇게도 정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되니까죠. 그런데 이제 부다고 선생님은 이 청정도론에서는 통찰지를 닦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통찰지를 닦는다면 그거는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뭐 명상의 지혜부터 해서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청정도론 9장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에 닦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청정도로는 무엇이 통찰진가 했을 때 윗바사나의 지혜다. 그 윗바사나의 지혜는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방에서 하는 윗바사나 수행 있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은 도화과를 체득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죠?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고, 이 중에서 특히 그죠? 방간야나라 그래서 세 번째 겁니다. 그죠? 우리 그 방간은 부서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개념적 존재 있잖아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딱 해체해서 있잖아요. 개념적 존재가 해체되는 것. 이 체험을 예,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도 그렇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다음에 내년에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나는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분은 미리 보십시오. 예, 그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무슨 뜻에서 통찰지를 하는가? 꿰뚫어 안다는 의미에서 통찰지를 한다. 그래서 빠자나띠입니다. 빠자나띠를 저는 우리는 꿰뚫어 안다. 이렇게 그 아무 빠는 뻐라입니다. 뻐라는 앞으로 넘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지 뭡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이거를 예, 넘어서 안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죠? 그 우리는 그 뭡니까? 그 깨뚫어 안다. 이렇게 한번 예, 옮겨봤습니다. 저 뒤에 어디 가면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체 깨뚫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부다고 선생님은 있잖아요. 인식하는 형태와 자세하는 형태와 달리 여러 측면에서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다고 선생님은 여기서 인식과 아르마리와 통찰지 이 세 가지를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식으로 옮긴 것은 산야지, 그죠? 산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르마리는 윈야나입니다. 윈야나고, 그 다음에 여기 통찰지는 빤야입니다. 그죠? 빤인데 이 세 단어가 전부 뭡니까? 어근 있잖아요. 루트는 뭔가 하면요. 루트는 저는 전부 산스크리트 썼습니다. 전야입니다. 전야는 to know입니다. 이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입니다. 전야, know 뭐 비슷하죠. 실제로 같은 어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다는 의미의 전야입니다. 냐인데 여기에다가 접두어를 달리 붙여서 세 가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산냐는 뭡니까? 접두어가 삼 플러스 전야입니다. 삼은 together, 뭐 함께 이런 의미입니다. 윈야나는 위 플러스 전야입니다. 위는 분리접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한다 이런 의미고죠. 그 빤야는 예, 뻐라 하고 예, 전야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다, 뭐 꿰뚫어 한다, 그죠? 예, 이런 의미로 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명사가 됐어요. 산야는 우리는 예, 인식으로 옮기고 있고, 윈야나는 예, 아름아리로 옮기고 있고, 중국에서 이걸 식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예, 이 식자입니다. 식자로 옮겼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 뭡니까? 중국에서 해로 옮겼잖아요. 그죠?
배로 옮기고 우리는 통찰지로 예,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빤냐를 우리 저 빤냐 혹은 지혜를 설명하면서 일종의 이거는 저 어원을 통한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있잖아요. 어원을 통한 접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에서 이 세 가지가 꼭 부타고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사용되고 있냐? 이거는 우리 저는 꼭 그렇게는 예,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원을 가지고 이제 접두어를 가지고 반야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 인식과 아르마리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 뭐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과 아르마리와 통찰지 보시죠, 그죠? 예. 이가 공이 아는 성질을 가졌다. 아는 성질을 가졌죠. 왜냐하면 어근이 전부 안다는 있잖아요. 투노입니다. 앞에 접두어만 달리붙였을 뿐입니다. 자, 인식은 푸르다 누르다라고 단지 대상을 인식하는 정도. 그래서 이걸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아프셉션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은 인식을 프셉션으로 옮기거든요. 프셉션을 옮긴데 이렇게 했잖아요. 단지 우리 뭐 통각 이렇게 아프셉션은 통각이라는 의미죠, 그죠? 한 순간에 바로 보이는 순간이죠. 이것이 뭐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특징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푸르다 누르다 있잖아요. 그 정도 아는 거를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 앞 이 접두를 넣어서 아프셉션으로 뭐 옮기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인식은, 그죠? 자, 단지, 푸르다 누르다라고 단지 대상을 인식하는 정도이고,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을 통찰하지는 못한다. 자, 아르마리, 즉, 윈야나는 푸르다 누르다라고도 대상을 알 뿐만 아니라, 그죠?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도 통찰한다. 근데 이런 말은 우리 경으로 보면 참 동의하기가 조금, 예. 조금 거시기 합니다. 아마 요라고 넘어갑시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단계적으로 있잖아요. 자, 빤냐가 더 뛰어난 수성한 어떤 아르마리, 수성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를 인식과 아르마리를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통찰지는 이미 설명한 대로 대상도 알고 특징도 통찰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여 도의 현전에 이른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식 갖고는 우리 도는 여기서 뭡니까?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이라는 열반을 체험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통찰지 반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도의 현전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야가 있어야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반야를 뭐랍니까? 윗바사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됐죠? 윗바사나의 지혜를 단계적으로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개발하지 못하면은 예? 도의 체험은 그죠? 도의 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별 없는 어린 아이와 시골 농부와 금속 세공인 이 세 사람을 각각 인식 아르마리 그죠? 우리 그 통찰지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 세 사람이 금속 세공인의 모루에 놓여진 동전 더미를 보았다 하자 분별 없는 어린 아이는 동전이 아름답고 장식이 되었으며 길고 네모지고 둥글다는 정도로만 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일용품이나 향약을 얻으려고 이것을 보배처럼 여긴다는 사실은 모른다. 애들은 돈을 모르잖아, 그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시골 농부는 둘째입니다. 이건 아르마리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장식되어 있다는 것 등을 알고 인간들이 일용품과 향락을 얻으려고 이것을 보배처럼 여긴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이고 이것은 가짜이며 이것은 반점 섞인 혼합물이라고 이들의 차이점은 알지 못한다. 금속 세공인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는 동전을 보기만 해도 알며 부딪히는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혀를 대보거나 손으로 무게를 어림잡아 보아도 안다. 그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마을이나 읍이나 도시나 산이나 강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알고 어느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비유 적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인식 즉 산냐는 분별 없는 어린아이가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에 나타난 양상을 푸르다 등의 정도로만 알기 때문이다. 아르마리 윈야나는 시골 농부가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의 양상을 푸르다 등으로 알고 나아가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통찰함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통찰지 반냐는 금속 세공인이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대상의 양상을 푸르다 등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의 특징을 통찰함에 이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도의 현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식함의 형태와 자신의 알매의 형태와는 달리 여러 측면에서 아는 것을 꿰뚫어 알미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을 두고 꿰뚫어 안다는 의미에서 통찰지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러나 이 통찰지는 인식이나 아르마리가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아비담마 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통찰지는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죠, 자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죠, 이를 보면은 아르마리는 뭡니까? 우리 아르마리는 이걸 마음과 동의합니다. 매 순간 아르마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르마리가 일어나서 대상을 알 때는 뭡니까? 반드시 또 인식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대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혜가 발현할 때만 뭐가 있습니까? 통찰지가 일어납니다죠. 이제 그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통찰지는 인식이나 아르마리가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통찰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식이나 아르마리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제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아비달마에서 있잖아요. 뭐 특징이 뭐고 역할이 뭐고 그죠? 아니, 어디서 일어나고 하지만은 이게 뭡니까? 멀거디 혼파는 겁니다. 그죠? 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인식이고 이것은 아르마리며 이것은 통찰지다라고 분리해서 차이점을 취할 수 없고 아주 미세하며 보기 어렵다.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는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밀린다 빵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왕에게 그죠? 그죠? 메난드로스 왕, 즉 밀린다 왕에게 그죠? 나가세나 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세종께서는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시여, 세종께서는 무슨 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까? 대왕이시여,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은 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동일한 대상에서 일어나는 형상이 없는 마음과 만부수의 법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비담에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한 사람의 그 어떤 거기에서 이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종께서는 동일한 대상에서 일어나는 형상이 없는 마음과 만부수의 법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감각 접촉이고 이것은 느낌이고 이것은 인식이고 이것은 의도이고 이것은 마음이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안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다고사 스님이 여기서 하시는 건 뭡니까? 이 반야라는 게 어떤 정도의 그거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야와 즉 인식과 윈야나 아르마리를 가져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특히 여기서죠, 아르마리는 부다고사 스님이 설명하는 이대로냐? 이거는 아비담마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의 의도는 뭡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죠? 반야가 뭐냐? 이 반야의 높은 정도를 그죠?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죠? 인식과 윈야나를 아르마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구분할 수 없다 하잖아요. 구분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안 하지 왜 합니까? 그런데 지금 반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죠? 뭔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윈야나는 마음과 동의합니다. 우리 심의 식은 불교에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이 어휘가 약해요. 정말로. 중국에서는 심의 식, 그죠? 그러니까죠. 찢다, 마노, 윈야나를 심, 의식으로 구분해서 옮겼잖아요. 한글로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마음 이렇게 안 됩니다. 심도 마음이고 윈야나도 마음이고 만호도 마음이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게 이러면 제일 죽어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면 다른 한글로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윈야나를 아르마리로 옮깁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전적인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전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초기 불교 이래 하면서 고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윈야나를 뭐로 옮기면 좋을지 제발 좀, 그죠? 제안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르마리는 그죠? 첫째로 내자가 되면은 이거는요, 한글 수로로서는 정착시키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길어지잖아요. 제일 좋은 건 두자입니다. 그렇죠, 그죠? 두자로 딱딱 정착시키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한글은 한자가 되면은, 한자는 한자가 되면 외우는 게 좋은데, 좀. 저 보니까 그렇더라. 한글은 두자가 돼야 좋아요. 인식, 느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탁탁 들어오는데, 그럼 윈야나를 뭐라 하면 되겠어요?
식이, 한자로는 식이거든요. 한글로 식 하면 뭡니까? 저는 뭐라고 해서 물어라 식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은 물론 우리 전재성 박사님도 그렇게 옮기고 있는데 의식으로 막 식을 윗냐나를 의식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의식은 불교 용어입니다. 의식은 원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의식은 그냥 윗냐나를 옮긴 것이 아니고 만호 윗냐나를 옮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자니까 참 좋아요. 물론 국어 사전에서 의식은 불교식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윗냐나를 있잖아요. 설명 잘 설명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한자로 불교에서 쓰면은 그렇죠? 불교에서 의식하면은 이건 우리가 일반에서 쓰는 의식으로 저는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식은 원어가 만호 윗냐나를 옮겨서 우리 한글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식을 어떻게 옮길 거냐? 그죠? 그래서 제가 암잡이로 옮기, 한번 질러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 암잡이. 암잡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비유를 딱 들었죠? 총 잘 쓰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총잡이. 칼 잘 쓰는 사람은 칼잡이. 알매 능통한 우리 마음은 암잡이. 그런 게 딱 오죠? 그런데 암잡이 하면 욕 타바지게 들으면 웃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확 저질러 뿌릴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적어도 한자는 줄었잖아요. 그죠? 아름, 아리. 아름 하니까 또 아이고. 아리 하면 배아리고. 그죠? 하, 좀 괴로워요. 그래서 뭐 국어사전에도 나오고, 뭐 제가 좀, 그래서 우리는 막 아름, 아리로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는데,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두자로 하는데, 의식은,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불교 용어거든요. 우리 특히 그죠? 이 의식은 초기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수르잖아요. 만호 윗냐나는 그죠? 육식이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의 하나가 의식이지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그래 하기도 그죠? 그렇고 그래서 한자라도 줄이면 좋겠죠. 그래서 암잡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암잡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암잡이 그죠? 암잡이. 자꾸 해보면 이것도 괜찮을 거라, 그죠? 암잡이.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르마리는 윗냐나를 옮긴 것이고, 중국에서 식으로 옮긴 것이고, 예, 우리가 심의 식은 동의어다. 그래서 아르마리를 막 그냥 예,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뭐 그 정도 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통찰지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갖고 논인. 이거는 우리가 부타고사 선생님이 그죠? 우리 그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규명하는 어떻게 보면 부타고사 선생님뿐만 아니고 상자부 불교에서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규명하는 네 가지 기본 방법 논입니다. 그죠? 자,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나타남이 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입니다. 자, 통찰지의 특징은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거. 됐죠? 우리 상자부에서는 법을 82법, 그래도 추상적 물질 10가지를 빼면 72법 이렇게 하죠. 그죠? 72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것이 예, 통찰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역할은 법의 고유 성질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쓸어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통찰지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미혹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말은 다 좋은데 어렵습니다. 맞죠? 그죠? 한글이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되는데 예, 정작 그죠?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하려면 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통찰지의 가까운 원인은 삼매입니다. 자, 왜? 삼매를 잘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는 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타고사 스님은 통찰지가 예,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 삼매가 그죠? 가까운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